단톡방에서 이제 그런 상담을 좀 했는데 그거 하고. 근데 수업이라는 게 뭐냐면 저는 애들이 뭔가 깨달으라고는 담임한테 잔소리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죠. 수업 시간에 뭔가 애들이 즐거워야 되고 뭔가 탁 와, 이거 대박이다, 재밌다, 이렇게 해야 되고. 근데 애들이 지금 여기 쭉 보시면 정말 우리 언니는 저 벽을 보고 도깨비 상자라고 써요. 야, 넌 무슨 장사하러 다니냐? 이런 걸왜 이렇게 갖고 다니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교사 스타일하고 애들 스타일하고 많이 달라요. 그리고 교사들은 대체로 좀 차분한 내성적인 애들. 요즘 애들 외향적인 애들. 그런 애들하고 같이 섞여서 애들에게 성취감을 주려면 이 교사가 바뀌어야 되죠. 저런 도구를 주고, 정말 제가 선생님들 사이에서 이건 뭐 음악파 수업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사실은 이건 지랄리피케이션입니다. 애들에게 지랄의 기회를 줘야지. 애들은 막 45분 동안 앉아있는 게 너무너무 지겨운데, 그러면 이제 거기서 갈등이 벌어지면 벌점 푹푹푹푹 그러면 애들은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이 애들이 다 나름 끼가 있거든요. 저기 이제 제가 드럼까지도 얻어놨어요. 드럼이 있으면 좋겠다. 이제 제가 미니 드럼, 이거를 애들이 뻔질락거리고 이런 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펜비트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펜비트라고. 아예 이런 도구들을 방학 때 사가지고 사서 사왔습니다. 근데 제가 학부모 교육도 하니까 거기 방에 올렸더니, 아, 선생님, 제가 드럼 있는데 드릴까요? 이런 거야. 아, 학부모가요? 네, 학부모 강사, 강동이 지역에 드럼 강사이신데, 음악 학원 강사였는데 몸이 다치셨어. 그래서 드럼을 더 이상 가르칠 수 없는. 아, 저렇게 기증받은 거예요? 네, 저 기증받은 거예요. 아직 그치, 또뭐 저기 키보드. 그래서 이 공간에서 애들 마음껏 연기에 끼가 있는 애는 연기고, 랩을 하고 싶은 애는 랩을 하고, 댄스를 하고 싶은 댄스를 하고. 이 공간 자체가 애들의 체험 삶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수업이, 저는 그렇게 들어요. 그